영감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용감한 정찰병들에 의해 철갑상고 기지는 하늘로 날아났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족제비 대장놈은 보똥산에 더욱 큰 위험을 몰아왔습니다. 우리 주인공들 앞에는 최후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이젠 정공격이고 뭐고 다 망했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씹어먹어도 싫은 쟤를 부관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원통해라. 그놈의 꽃동산 종찰병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니 기가 막히구나. 야! 홀짝거리지 말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싸우긴 어떻게 싸워. 당장 우리를 죽이겠는데. 아 그래도? 부관놈 때문에 철갑상우 기지가 이렇게 됐다고 암만 짓거려봐. 모조리 대장놈이 믿을 것 같으냐 말이다. 언니쭈. 아치. 아니, 저게 뭐요? 자동 카메라? 쌍놈의 늑대리 우릴 믿지 못해 이런 걸 딱! 가만! 던져. 에이, 춥다. 됐다, 됐어. 이거면 부관놈을 죽일 수 있게 됐다. 형님, 나도 좀 빨리요. 이야, 이제 살아서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구나, 됐어. 형님, 자. 나 좀... 과... 이제 네놈 차례다. 야 이놈들아! 철갑상어 기지를 망쳐먹고도 부관에 있는 게 쉬워 이놈들! 가까 그건 죄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이놈들! 저거 빨리 가까 야야야야! 보십시오! 똑똑히 알아둬라. 우리가 있는 한 네놈들은 꽃동산의 나무 한 그루 불안 보기도 다치지 못한다! 그러니 죽은 특별보좌관 그놈도 결국 총공격은 망한 작전이었구나. 어휴, 끌쳐탈. 야, 부관놈의 정체를 밝아놓았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래? 그렇지 않고. 하긴 그래. 북한, 이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 자리에서 수학 알고 기만 테다. 야, 저게 금색이 목수건이 아니야? 아니, 그럼. 금세가, 넌 지금 어디 있니? 금세가! 내가 강물에 떨어져 여기까지 흘러왔나? 동무들이 날 얼마나 안타깝게 어떻게 한다? 독보사탄. 독보사탄으로 꽃동산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하, 저러다 또 땅!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저 늑다리가 쉽게 죽을 것 같아. 꽃동산 이놈들, 네놈들 살려두고 종으로 부려먹자고 했댔는데 내가 어리석었지. 독보스탄을 퍼부어 아예 지도에서 몽땅 없애버리고 말 테다. 곧 전처 부대들의 차지했던 계선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서를 작성하라. 이제부터 너는 참모장이다. 아니, 제가요? 너야말로 목숨을 걸고 꽃동산을 칠 나의 진짜 참모장이야. 내 말의 뜻을 잘 알겠지? 꽃동산을 송들이 채 없애버리겠습니다, 카카. 우와,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저 카카, 우리는요? 너희들야말로 정말 믿을만한 들쥐들이다. 물망초는 특무대장으로, 외급파리는 경비대장으로 임명한다. 야, 좋구나. 부대장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맛있다. 안심하라. 아니, 그럼 진짜? 그렇다. 내가 특별보좌관이다. 아, 왜? 믿어지지 않아? 아니, 어떻게 살아왔소? 그 이야기는 후에 듣기로 하자. 아, 그럼 대장각한테 빨리 알려야죠. 다만, 그건 그리 바쁘지 않아. 그래, 그 사이 무슨 일이 없었는가? 있었죠. 부관 그놈이 철갑상어 기지를 꽝 해제꼈죠. 아, 글쎄 그놈이 꽃동산 종찰격일 줄이야. 어? 철갑상어 기지? 예, 나사 못 하나 남기지 않고 몽땅 그놈을 잡았는가? 하, 아, 그놈들을 보기만 하면 싹 알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디 나타나나요? 동무들은 무사하구나. 좋아, 좋아. 꽃동산 놈들이 보는 데서 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철수하라. 카카, 독보소탄 발사에 필요한 특수부대들이 비밀 연락관들을 파견했습니다. 알겠다. 포기하고 철수한단 말이지. 줄다람아, 무르리야, 거승도치야, 너희들이 꽃동산에 쏟아지려는 불손하기를 막아냈구나. 야, 대장님이 비밀 연락관이? 철수 명령을 내린 대장님이 왜 비밀 연락관을 파견할까? 심상치 않다. 봤지? 예. 저 독보스탄이 어떤 폭탄인지. 저것이 터지면 꽃동산의 모든 생명체는 없어지고 만다. 카카,
그 무서운 폭탄이 터지면 주변 농사는 물론 우리 족제비들에게도 피해가... 그래서 지금껏 쓰지 않았는데 이젠 피해를 보더라도 갈게야 한다. 옳습니다. 기름진 꽃동산을 타고 앉아 우리의 거스름 만들자던 달콤한 꿈은 보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야 물론이지요. 그놈들이 우리가 철수한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을 때 줄폭탄을 퍼부어 아예 깨끗이 없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 독보스탄을 발사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카카, 당장 해치웁시다. 좋아, 좋아. 물망초는 경비대장과 함께 경비를 증강하고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라. 알겠는가? 알았습니다. 오늘 밤 10시 비상회의가 있으니 지하작전실로 올 곳. 검은족제비 참모장. 부대장, 그게 뭐요? 예, 아, 이거 특별 통행증까지 보낸 걸 보니 지금껏 우리가 돌산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무시무시한 독보소탄을 꽉 날리려는 것 같수다. 특별 보좌관님도 같이 가서 한몫해야지요. 독보소탄? 그곳 한 발이면 꽃동산을 아예 대가로가 되고 맙니다. 족제비 대장, 네 놈이 이젠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오늘 밤부터 작전실에 개미 한 마리 올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다. 알겠어. 이제 내가 나타나면 놈들은 그 자리에서 날 죽이려 하겠지. 자, 가자. 죽는 건 무섭지 않다. 이 한 몸이 열백 조각이 난다 해도 기어이 놈들의 최후발악을 짓부셔버리고 말 테다. 그네가 불러서 가는가, 그네가 반겨서 가는가, 이 길을 가야 내 고향 저 하늘 불그름 가셔지리. 아, 스스로 가는 길. 나 담을 곳, 나 담을 곳. 지금 놈들은 무서운 독보사탄을 발사하려 간다. 놈들의 최후발악을 부셔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뒤돌아갈 길은 있어도 폭풍을 끌어서 오래고비에서 발동이 모조다던지. 가자. 빨리 들어와. 나짓다. 예, 이 뚱보야. 뭐라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자식, 갑자기 붕어리가 됐어? 왜 말이 없어?
보선 모양의 포탄들을 잘 보라. 우리는 저 독보스탄을 꽃동산에 퍼부어 그놈들을 아예 시종자도 남지 않게 없애버릴 것이다. 보선탄을 발사하기 전에 작자실에 모인 놈들부터 챙겨자. 사우쳐서 뭐라니까? 작업차를 감시라! 모두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나의 명령에 따라! 그렇지, 비상통로. 죽었습니다. 어느 놈이 감히? 카카, 특별 보좌관 놈이 카카를 노리고 막. 야, 이놈 소굴이야. 죽은 놈이 어떻게 나타나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놈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 말이야? 저 분명 그놈은 저 불 속에. 괘씸한 놈. 카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내가 직접 가서 발사단 줄을 누르겠다. 그렇지. 불타버린 그놈의 책가루라도 내 앞에 가져오라. 아니, 형님이 냉동차로 깔아주겠다던 특별보좌관이 어떻게 살아서 나타났어? 야! 네놈은 바위돌로 죽당을 먹였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어? 경비대장을 친다? 야, 이리가 평신같이. 물은 끝이 않고 싸만하니 어떻게 해요? 그러다 특별보좌관이 대가로도 못 찾겠어. 그렇지. 빨리 불을 끄라. 그렇지. 야, 빨리 좀 불을 끄라. 자, 자, 빨리. 얘들아, 금세기가 독보소탄 기지로 갔대. 뭐? 금세기가? 자, 빨리. 저쪽이다. 참모장, 가서 단추만 누르면 발사할 수 있게 명령 주고 오라. 알겠습니다. 보좌관이 그런데 무슨 인사가 그런가? 어? 우린 네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했다고.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 그쵸! 특별 보좌관? 녹두린 그만하고 빨리 쪽제비 부대 배치도나 펼치라. 어? 빨리! 참모장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끌자. 야! 모두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꽝할 수 있게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라! 형님! 특별보좌관이 재가루도 남지 않았으니 이 안경이라도 받치면 배장이 마을로 올까요? 빨리 가긴 하자. 응? 야, 검은 쪽제비는 뭘 하느라고 꾸물거려. 야! 이젠 됐구나. 빅캣을 해! 자, 이젠 점잖게 물러서는 게 어때? 으스! 움쩍하면 이놈부터 쏘겠다!
야, 요놈이 독보스 탄으로 우리를 녹이내려고 한다. 아이고. 이놈, 족제비 부대를 통째로 날려보내려고. 어, 그만! 어? 아니. 여러분들아, 당장 총을 내리라! 오늘은 결판을 볼 때다! 야, 이젠 어쩔 테냐? 에? 자, 여러분들아, 당장 총을 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터쳐버리고 말 테다! 죽지 못하겠어? 아직도! 야, 저게 터지면 우리 쪽제부들은 아예 없어지고 만다. 빨리 총을 내리우라! 보좌관, 그러다 죽으면 다 안 돼. 살 길은 있어. 그 얕은 수에 서울 줄 알고. 덕무들, 사랑하는 꽃동산을 위하여. 그래, 사랑하는 꽃동산을 위하여 어서 터쳐라. 아니, 형님, 어쩌자는 거예요? 써면 다 죽어. 다 죽어. 비켜라, 이거. 할 수 없지. 대장도 참모장도 죽는 수밖에. 아! 이제 볼둥지를 만들어 놓고 말 테다. 아,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불태워 죽일 테다. 이놈아, 우리 꽃동산을 먹어보겠다고? 안된다, 안돼. 특별보좌관, 이놈아, 네 손으로 발사단추를 눌러라. 예. 가서 아이쿠, 젠 다 망했구나. 야, 나부터 살고 보자. 피어난 하얀 방울꽃.
변함없이 어린 동무들, 사랑하는 고향을 위해 싸운 우리의 용감한 청찰병들이 있어 법동산은 굳건히 지켜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변함없이